자, 그러면 이 전립선암이 사실 특징적으로 어떤 연령대에 약간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그래프에서 50대가 되면은 급속도로 유병률이 증가됩니다. 아하. 그리고 60, 70대까지 계속해서 연세가 드실수록 발생률은 증가되게 되는데요. 네. 50대에서부터 정기검진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가 이런 유병률의 차이 때문입니다. 네. 전립선은 남자에만 있는 장기고요. 모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적으로 보시면은 방광 아래에 이렇게 전립선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정액의 일부분을 만드는 작용도 하고, 그리고 특히 정액의 배출에 관련된 사정에 관련된 역할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전립선은 보통 밤톨 크기만 한데요. 이 모형에서 보시듯이 한 20cc 정도가 정상이라고 치면은 보통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크기가 커지겠죠. 노화 현상을 거쳐서 전립선 비대가 생기고 증상이 동반된 전립선 비대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가운데 요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립선의 어떤 질환, 비대증이나 또는 전립선암이 있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배뇨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가 나중에는 암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증은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네. 발생에 서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립선이랑 같은 장기에 같은 연령대에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 전립선암과 비대증은 전립선에 생기는 양성 질환과 악성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예. 아, 저는 이런 암들이 사실 제일 무섭습니다. 증상이 없다고요? 네. 예. 불행하게도 초기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요. 예. 물론 동반된 비대증이나 이런 게 심할 경우에는 여러 배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배뇨 증상,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전립선 질환으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네. 검사 도중에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이고요. 예. 좀 더 진행이 된 상태 같으면은 물론 요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폐색 증상, 배뇨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전이가 되었다. 전이 부위에 통증이 생기겠죠. 예. 특히 잘 가는 부위가 예. 뼈 쪽입니다. 그래서 뼈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기암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해보신 거지요? 일단 첫 번째 배뇨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네. 전립선 기본 검사 중에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 네. 대부분 그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네. 거기서 어떤 기준치 이상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암을 예.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좀 더 경험 많으신 비뇨의학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수지 검사를 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항문으로 네, 넣어서 만져보는 검사죠. 네네. 네. 그래서 전립선을 직접 만져볼 수가 있는데 예. 만져보고 전립선의 표면에 어떤 혹이나 네. 딱딱하게 굳은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암을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요 두 가지 검사만 하면 뭐 어떤 암인지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좋겠죠. 예. 일단 의심을 할 수 있는 검사가 그 두 가지고요. 예. 그 두 가지에서 이상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예. 반드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야지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직 검사가 그렇죠. 들어가는군요. 또 문호 선생님, 내가 전립선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이런 검사를 하더니 MRI도 찍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이전에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고 암이 확진되신 분들한테서 예. 1기, 2기 하는 우리 병기 있잖아요. 예. 그 병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MRI였고 또는 예. 전이가 되었을 때 전이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게 MRI였는데 예. 요즘에는 전립선 내에 어떤 네. 병변이 있을 때 MRI를 검사를 하면은 좀 특이적으로 변화가 관찰이 돼요. 전립선 조직 검사는 이전에 일반적으로 무작위 생검이에요. 그래서 전립선이 작은 게 있으면 12등분이나 6등분을 해서 그 네. 부위에 표본 검사 형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예. 무작위 생검이라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진단률이 떨어지겠죠. 예. 그런 반면에 요즘에는 MRI를 먼저 촬영하고 조직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진단률이 높아지겠죠.